안녕하세요. 밥 먹다 TV입니다. 여러분, 날씨 춥죠? 그래도 우리 따뜻한 유튜버들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혼족들을 위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동을 한번 삶아볼 거예요. 근데 김치 우동으로 할 거예요. 우리 휴게소 가면 여러분 좀 출장 다니시거나 어디 다니실 때 보면 휴게소 좀 들리신데 요즘 휴게소에 잘못 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잘못 먹게 되는데 가끔 저희는 이렇게 김치 우동 이런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치 우동 한번 집에서 휴게소 음식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일단 우동은 여기 걸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대파 하나랑 어묵 한 개, 그다음에 이렇게 신김치를 좀 잘게 썰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썰고 김가루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깨, 빻은 거 네, 이렇게 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우동을 처음 샀어요. 사서 먹지는 않아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도 드리지만 저도 오늘 배우면서 한번 만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동 한 개가 들었고 스프도 하나 들었대요. 그래서 1인분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스프가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동 사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냄비에 물을 300ml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300ml를 붓고 2컵, 예, 약 2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종이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 넣고 끓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결론은 한 5분이면 이 음식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온 우동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치 우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들어가니까 어묵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조금 음식이 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300ml가 아닌 500ml의 물을 붓겠습니다. 저는 500ml 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 맞춰서 부으시면 될것 같아요, 식성에. 근데 제가 500ml로 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500ml 붓겠습니다. 붓고 이 물을 일단 팔팔 끓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끓여보겠습니다. 자, 이 물이 끓는 동안에 어묵이랑 저기 파 올릴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파는 위에 고명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는 식성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요 정도 크기로 할 거고, 저희는 파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해서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조금 한요 정도면 고명 충분하거든요. 한 그릇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는 지금 한참 겨울이라서 감기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파 뿌리는 특히 더 건강에 좋은데, 여러분, 파 뿌리 이거 버리시지 말고 육수나 이런 거 끓이실 때 넣으시면 좋아요. 제가 다음에는 육수 끓이는 법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파이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려놨으니까 제가 위에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파는 여기 한쪽에다가 썰어 놓을게요. 이따가 마지막 고명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어묵은 식성에 맞춰서 많이 드시는 분은 많이 넣으세요. 근데 저는 조금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치랑 우동이랑 밥도 같이 말아 먹을 거라서 고명으로 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좀 작게 썰었고요. 좀 작게 썰었죠? 자, 요거 이따 우동사리 넣을 때 같이 넣을 거고요.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두고 물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물이 끓고 있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동사리랑 분말 수프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동사리랑 분말 수프 넣을게요. 지금 저는 이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 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넣어볼게요.
삼겹살이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아이고. 근데 국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네요. 자, 이제 이렇게 팔팔 끓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한번 끓고 나면 어묵을 넣을 거예요. 아, 여기 건더기 수프에 이렇게 미역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네요. 생각보다 재료가 좀 들어가 있어서 맛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좀 풀어지네요. 이제 약간 풀어졌죠. 이 상태에서 어묵을 넣을게요. 왜냐하면 어묵도 잘 익어야지 맛있거든요. 어묵은 푹 익어야 맛있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익힐게요. 볼까요? 잘 익고 있죠. 이거 수프가 좀 짤 것 같아서 육수 한번 간을 조금만 볼게요. 생각보다 짜진 않아요. 근데 물 500ml가 맞는 것 같아요. 300ml 넣으시면 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분 정도 익히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아, 1분간 익히네. 2분간 익혀주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2분간 더 끓여줍니다 라고 했는데 2분 끓이면 우동이 다 익을까요? 지금 1분 조금 지났어요. 왠지 익은 것 같기도 해요. 우동사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맛있겠다. 잘 익었네요, 정말. 2분 끓이면 맞네요. 이렇게 해서 불을 끕니다. 이거 간단식으로. 전 이렇게 먹어보지 않아서. 자. 이거요, 안 되겠어요. 우동사리가 자꾸 끊어져서 제가 그냥 후두둑 부을게요. 자, 여기 지금 어묵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짠! 뜨거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명 올려볼게요. 잠깐만요. 짠짠! 이렇게 우동 끓이시고 여기에다가 일단 아까 썰어둔 파. 파를 저는 다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는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는 여기 위에 어묵 옆에다가 김치를 얹어주세요. 자, 너무 많이 얹으면 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김치가 약간 쉬어야 맛있어요. 신김치를 이렇게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썰어둔 게 있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김가루 조금 얹을게요. 자, 여기 위에 김가루 살짝 얹어주시고요. 어묵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짠! 예쁘죠?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깨 빻은 거 솔솔솔솔 얹어주시면 김치 우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짠! 맛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동을 맛있게 먹어볼게요.